안녕하세요, 대부원영입니다.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왔습니다. 바로 컴플런트에서 선물이 왔어요. 컴플런트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치 카프카를 상용화해서 클라우드나 SaaS로 제공하는 업체를 뜻하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카프카를 최초로 만든 제이 크랩스가 이 회사의 대표로 있죠. 어쨌든 이 컴플런트에서 왜 이 선물이 왔냐, 바로 컴플런트에서는 매년 커뮤니티 카탈리스트라고 불리는 소셜 기여자, 아파치 카프카나 스트리밍 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해서 책을 쓸 수도 있고, 저처럼 유튜브를 찍을 수도 있고, 혹은 강연을 많이 다닐 수도 있겠죠. 이번에 2024-25 컴플런트 커뮤니티 카탈리스트에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탈리스트에 뽑히게 되면 이렇게 큰 선물이 하나 오게 되는데요, 선물이 이제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컴플런트 커뮤니티 카탈리스트에 뽑혀서 기원 인형과 그리고 망토 그리고 충전기 뭐 이런 것들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과연 뭐가 왔을지 같이 한번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개발자를 위한 제품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열면 오!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컴플런트 커뮤니티 카탈리스트 24-25년에 뽑힌 것을 축하드린다 라는 편지가 들어있고요. 참고로 컴플런트 커뮤니티 카탈리스트에 뽑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슬랙 채널에 초대되어서 카탈리스트들과 함께 교류하는 채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커런트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제 컴플런트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데이터 관련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사에 무료 초대권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혜택이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트리밍 데이터에 관심이 많고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계신다면 자기 스스로를 좀 추천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커뮤니티 카탈리스트에 뽑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명 정도가 현재 뽑혀져 있고 국내에는 2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랑 고승범 님이신데요, 고승범 님도 아파치 카프카 책으로 좀 유명하죠. 저도 고승범 님 책을 많이 읽어보고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부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옷이 있습니다. 여기 컴플런트 커뮤니티 카탈리스트라고 적힌 옷이 있는데요, 이 옷은 아주 얇은 발판인데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온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엄청 큰 박스가 있는데요, 이 박스가 뭘까요? 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거는 와이어리스 차징 액세서리 트레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엄청 큰 박스 같은 건데 이 박스 위에 뭔가 올려놓으면 다 충전이 되는 그런 기계인 것 같아요. 우와, 굉장히 크고 이 겉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컴플런트 커뮤니티 카탈리스트라고 적혀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카프카에 기여하는 기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 멋진 기계가 들어있네요. 한번 이것도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110V 단자가 되어 있는 USB 충전기도 같이 들어있네요. 100에서 240V까지 호환이 되는 거다 보니까 돼지코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여기 엄청 이쁜 배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배지가 굉장히 이쁘게 나왔네요. 그 다음으로 볼 곳은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약간 작년에 받았던 망토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걸 뜯어보면 이번에도 망토가 또 왔습니다. 아마 작년에 만들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또 만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망토를 목에 두르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커런트 컨퍼런스에 가서 이런 망토를 두르고 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모습도 제가 보긴 했었는데요, 굉장히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재밌는 풍경이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망토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엄청나게 큰 가방 같은데요, 약간 프라이탁 스타일의 재질로 만든 엄청나게 큰 가방이 왔어요. 엄청 튼튼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컴플런트 커뮤니티 카탈리스트 문양이 멋지게 찍혀 있고요, 많은 용량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주머니가 또 따로 달려 있어서 뭔가 지갑 같은 걸 또 보관하기 좋아 보입니다. 이 망토를 메고 이걸 맨 상태로 열심히 컨퍼런스에 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 컴플런트 커뮤니티 카탈리스트에 뽑혀가지고 방도도 받고 그리고 가방도 받고 무선 충진 트레이도 받고 배지 그리고 옷까지 잘 받았습니다. 오,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책을 총 두 권에 내고 유튜브 채널도 하면서 아파치 카프카를 널리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멋진 상품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아파치 카프카 관련한 것들, 스트리밍 데이터, 더 나아가서 요새는 또 AI가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MLOps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카프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더 많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언박싱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